길을 걷는데 친구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. 이때 친구에게 할 말로 옳은 것은? 꺼져 태태가. 아니 태태기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? 하나 둘 셋 야!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모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. 시험 성적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 때는 아니었는데 진짜 요즘 애들은 진짜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참으로 큰일이라고 생각한다. 하나부터 저기까지 다 알려주는 요즘 교육이 정말 슬픈 진짜 슬픈 왕년의 말이야 그. 어이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선생님. 아이 선생님 또 시작이야. 후. 인생 선생님 좋은 말씀은 무슨 매번 한 시간씩 하냐고. 아이 그러게 말이야. 선생님이 이뻐라면이야 이뻐란. 예? 이 그게 뭔데? 입만 벌리면 한 시간이라고. 맞아 선생님은 입만 벌리면 한 시간이라니까. 치고 놓은 통. 야 잠시만. 야 김이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? 놀아. 너희 조심 매번 시험 점수 빵점인 게 어딨어? 중요한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하는데 떠들어 이 자식. 너 지금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. 알겠어? 네. 자식이. 와, 쟤 진짜 큰일 났다. 밤톨머리. 야 일로 와 일로 와. 자식이 말이야. 너 여기 앉아봐라 야. 빨리 여기 앉아봐. 자식이 선생님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이 시험 시간에 문제에 집중 못하니까 매번 빵점 아니여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좀 잘 들어봐. 나땐 말이야 이거 너네들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때만 그렇게 안 했어. 우리는 말이야 그 촛불도 없어가지고 그냥 밤에 그냥 야간 2시간 껴가지고 그렇게 공부했어요. 근데 너네들은 얼마나 편해 지금 전등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안 그래요? 맞아요. 하여튼간에 말이야 너 시험지 문제를 뭐 한 문제도 안 풀고 뭐 잤어? 아니요 저 20문제 다 푸는데요. 자식이 또 거짓말을 해 또. 찍어도 빵점도 안 나오는 그 찍어도 빵점도 안 나오겠다 이 자식아. 아이고 수건 선생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. 제가 가끔 리아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아니 뭐 빵점 있긴 해도 너무 재밌는 거 있죠? 뭐랄까 발상이 좋다고 해야 될까? 리아는 천재일지도 몰라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리아 팬이 됐어요. 리아 시험지만 보면 설레인달까? 에? 빵점 시험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한번 보세요. 야 리아야 뭘 말해봐라. 야, 너... 선생님 하지만 전 열심히 푸는걸요. 저식이 야 안되겠다 너 시험지를 내봐. 내가 직접 한번 채점해 봐야겠어. 여기요. 그래 이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한번 보자고. 아니? 아이 자식 발성이 엄청나게 좋구만. 내 20년 교사 생활에서 이런 시험지는 처음 봤어 이거. 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거 완전 유머 모음집이구만. 선생님이 기분이 풀린 건가? 그래도 빵점은 빵점이니까 유튜브만 막아갖고 와라 알겠지? 그런 게 어디... 이 자식이 나 때도 이 정도 열 때는 그냥 막고 갔다 이 말이야. 아, 도망쳐! 거기서! 아파. 얘 왔냐? 야, 괜찮아? 응. 그런데 선생님들이 나보고 천재라고 하더라. 뭔 소리야? 너 맨날 시험 문제 안 풀고 자니까 빵점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나 다 풀고 자는데. 에? 야, 한번 네 시험지 좀 줘봐. 에? 여기 있어. 보자. 자, 한번 볼까? 이게 뭐야? 네가 사람이냐? 아유, 넌 진짜? 후! 도대체 뭐가 어쨌다는 거지?
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해요. 바보스러운 정보. 아, 여보. 우리 아들은 왜 맨날 빵점만 만든 걸까요? 아유, 뭐 당연한 거지. 한 문제도 안 풀고 그냥 자겠지 뭐. 그러니까 빵점이지. 에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한 20문제는 다 풀고 자는 것 같던데. 그건 말이 안 돼. 찍어도 어? 한 문제는 맞춰야지. 근데 여보, 리아 선생님이 리아는 사실 천재일지도 모른대요. 아이, 빵점인데 무슨 천재? 어? 완전 바보구만. 저거 봐봐. 멍청한 걸 봐봐.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. 어?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 선생님이 리아 빵점 시험지를 한번 제대로 보라는데요. 아, 볼까 한번 그러면? 여보, 여기가 바로 리아 시험지 아니야? 아우, 그렇구나. 이게 리아가 푸는 문제라는 거지? 아, 그치. 이게 바로 다 틀린 건데, 잠자리를 드시는 부모님에게 있는 말을 쓰시오. 뭐 이런 대충 문제야. 리아는 뭐라고 선지 볼까? 자, 리아가 쓴 답은 잠자리를 드시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쓰시오. 왜 잠자리를 드세요? 2번, 2번. 없네. 2번도 틀렸어. 2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. 어떤 경우인가? 어이가 없는 경우. 맞는 거 같은데 여보. 어떻게 9에서 4를 더했는데 1이 돼? 아니, 이건 시계야, 시계. 정답은 시계인 것 같아. 3번도 틀렸네. 호랑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.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? 담뱃값이 올라서. 어? 원래 답이 뭐길래? 나 모르겠어 여보. 원래 답이 뭐야 진짜? 담뱃값이 올라서 아니야? 요즘 초등학생 문제 어렵네. 정답, 어렵네. 정답 아시는 분 댓글 써주세요. 자, 4번도 틀렸어.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. 이란 뜻의 사자성어는? 리아가 쓴 답은 설사가 또. 아, 설사가 또 나왔구나. 원래 정답은 아마 설상가상이 아닐까? 아, 근데 우리 아들이 틀리긴 했는데 약간 답을 적는 게 위트 있긴 하네요. 맞는 말이기도 해. 다 맞는 말인 것 같아. 자, 이 시험지도 다 틀렸어. 5번, 6번, 7번도.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.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을 묘사하시오. 자,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라고 썼어.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. 또 있네. 여기 친구 태태기가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왔습니다. 이때 친구에게 해줄 말로 옳은 것은? 뭐래? 이러니까 틀린 거야. 아, 근데 다 말이 되긴 돼요 여보. 생각해보면 태태기 꼴에 뭐 상을 받았다고. 거짓말일 거야. 그러니까요. 길을 걷는데 친구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. 이때 친구에게 할 말로 옳은 것은? 꺼져 태태가. 아니, 태태기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? 아, 태태기가 좀 이상한 친구인가 봐. 그런가 봐. 자, 이거는 9번 문제인데 이것도 틀렸어. 이거는 뭐죠 여보 문제가? 친구와 끝말잇기 놀이를 할 때 상대 친구의 끝말에 이어 아래에 빈칸에 넣을 알맞은 말로 써보시오. 끝말잇기네. 끝말잇기. 비둘기. 자, 기지개. 개자식. 식목일. 개자식을 썼구만. 이러니까 아들... 리아가 맨날 빵점 맞는 거야. 알겠지? 그래도 봐봐. 선생님이 문제를 한 번 더 보라고, 우리 보고 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. 정말 어이없어. 어이없는 경우야 이게. 진짜 어이가 없네. 9에서 4를 더한 경우예요 거의 여보. 그치, 어이가 없고. 이거 정답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. 호랑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. 이유가 무엇이었을까? 이거 진짜 모르겠어. 나 진짜 모르겠습니다. 맺죠? 일단 1번 답은 잠자리를 드세요는 분명 이제 그걸 거야. 안녕히 주무세요. 그쵸? 자, 어쨌든 이렇게 오늘 리아의 시험지를 봤는데요. 좀 어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. 그러면은 여보 이제 가자. 아, 그래요. 아휴, 어이없어라.